지금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잠깐 팩트를 좀 놓친다 보거든요. 제가 잠깐 다른 소리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는 좀 한 학기 강의하고 이번 총선에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바로 법무부 장관 가니까 검찰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문제예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정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들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정치 문제로 비화돼버렸어요. 왜 야당도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네. 야당의 그 마당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청문회 막 끝난 그 밤에 무슨 공소시효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를 한다고 검찰에서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산해봐도 공소시효는 작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서류를 아까 뭐 위조를 한 걸 활용했을 때부터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공소시효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며칠 후에 그 공소시효 그 계산 잘못했다고 검찰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그래서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 기득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문제를 비하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밀한 수사를 못해가지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어요. 입시부정, 공정성 문제, 그다음 사모펀드, 그다음에 그하고 수반된 뭐 은닉이라든가 무슨 위조, 변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본말이 주도가 된 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기소 전에 입시부정의 실체와 각 이해 당사자를 다 만나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저는 아직도 사모펀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민들 솔직히 그럴 겁니다. 오히려 저 컴퓨터를 갖고 나온 거 CCTV 찍히게 저게 좀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마침 또 선거철에 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기가. 재판이 시작됐으면 내용은 핵심은 사모펀드의 그 내용에 관한 위법이냐 불법이냐 얼만큼 위법이냐 입시부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재판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검찰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예요. 본말이 주도된 것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냉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팩트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재판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이번 선거도 정말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이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린민주당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조국을 캐치프레이스 내걸어야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이 통합당하고도 같이 이 프레임 중에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범 여권에 있는 그 비례당하고 야당한테 좋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제를 항상 비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이 톤이 낮춰져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정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이경 대변인과 박 총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주셨고 또 장승준 소장님, 박성기 대변인께서는 이건 뭐 중요하게 빼박이다 이른바 빼도 박지 못한 증거 은닉이 인정된 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해 주시리라 보고 시간이 된다면 또 저희가 또 모두에게 좀 더 의견 들어볼 텐데 또 다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된 뉴스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뭐 대척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지키기의 일환으로서 윤석열 끌어내리기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의 후보들 민주당의 효자라고 자임을 하고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다라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이번 선거가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고발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최강욱은 청와대 공식관 비서관, 황희석은 법무부 부장이었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를 고발했다. 장모는 선소유자 사기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최씨 땅 매입 의혹과 관련된 공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사문서 위조랑 문서 위조, 그렇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정익주 변호사님 네. 묘한 게 열린민주당 후보들 이분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겠다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윤 총장 관련된 분들을 지금 고소를 한 건데 혐의가 묘하게 네네. 금융시장법을 어겼고 사문서를 위조했다. 네네. 사실 정경심 씨가 받는 혐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서를 위조하고
이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잠깐 정리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은행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사문서가 어떤 문서냐면은 은행의 잔고 증명서.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돈이 한 350억, 정확히는 349억이 있다. 이렇게 위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그 김진 앵커 이름으로 뭐 써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도 되는 거죠. 예. 그걸 써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항상 그 행사죄하고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세 명한테 몇십억을 갖다가 빌렸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혐의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의 그 장모가 아마 그 다른 그 사기죄 그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지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강우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의 바람을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멈칫거린다거나 그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검사님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고. 장수현님, 정치권 네. 일각에서는 네. 만약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문제 삼아서 고발한 주체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최강욱 같은 그리고 이분들이 옹호하는 조국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이른바 윤석열 총장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 피의자들이잖아요. 피의자들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는 것이 혹시 본인들의 수사를 흔들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한 우리가 의구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분들은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화해서 이번에 4.15 선거날 자신들의 득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저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저런 일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총장 총장으로 지명을 할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분명히 인사검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다 그런 걸 인사검증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날에 여당의 의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은요. 야당이 저 잔고 증명서 가지고 장모 잘못됐다고 막 공격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다. 문제없는 사항이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네. 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저렇게 고발한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이벤트다. 좀 말씀드려요. 이기도 돼.